장기화된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멈춰선 우리의 일상. 과거와 달리 요즘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코로나와 추위로 얼어붙은 마음을 서영화가 윤영재 씨의 빛의 드로잉으로 녹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HCN 문화 다이어리에서 소개합니다. 임가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제한돼 평범했던 일상이 그리워지는 요즘. 아무렇지 않게 떠났던 그 언젠가의 여행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작가는 멀리 갈 순 없지만 집 근처 산책이 일상이 된 지난 2년의 시간을 작품 속에 담았습니다. 똑같은 길이라도 여러 번 걷다 보니 새벽이 주는 느낌과 햇살이 쏟아질 때의 모습, 어스름하게 해가 질 무렵의 자연의 표정은 매번 달랐습니다. 작가는 매 순간 다른 감동을 주는 자연의 풍경을 빛의 드로잉으로 사진 속에 담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빛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화가의 시선으로 빛의 아름다움을 표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간 산책을 하고 보니까 다양한 그 빛의 흐름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갈수록 진화되어가는 최첨단 사진기에 감성을 불어넣어 누군가에게 감동을 선물하는 일. 작가는 평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산책길일지라도 빛의 흐름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의 소중함을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2022년 이민년을 맞아 오원영 작가가 선보인 특별전입니다. 10년 동안 저희 백화점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을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 중에 있고요. 보시는 콘텐츠는 2022년 이민년을 맞이해서 호랑이를 테마로 전시 중인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겨울왕국을 연상케 하는 이글루 속 한국 호랑이와 조선 표범. 작가는 썰매 타는 호랑이 형상을 한 작품과 관람객들이 교감하며 이민년 새해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문화다이어리 임가영입니다.